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모두 다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위기, 그것은 내 삶에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 삶에 부딪히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나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그 모태신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죠. 신앙이 어느덧 내 인생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냥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는 것처럼, 마치 직장인은 일어나면 직장을 가는 것처럼, 그것이 뭐 특별히 대단한 어떤 사명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것을 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하고, 어제도 그것을 했고, 오늘도 이것을 하고 있으며, 어제 했고,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뭐 그러한, 그냥 삶의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일에 예배 오는 것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더 이상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해요. 주님을 향한 예배가,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버렸다면, 습관만으로 남아 버렸다면, 그것이 그냥 삶의 양식이 되어 버렸다면, 그냥 그것이 나의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되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럴 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때가 가장 큰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서 반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오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러 온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습관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신앙. 종교적인 습관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 그래서 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사실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다닌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늘상 가니까 가는 거예요. 네,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니까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가죠.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가시고 우리 동생들도 교회 가시고 뭐 우리 가정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고, 제가 그 보기처럼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건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하니까 그냥 저절로 자꾸 교회에서 막 회장 뭐 이런 거 되고, 뭐 왕년에 다들 그뭐 중등부 회장 이런 건다 해보셨잖아요. 아,
아무튼 저도 그 전형적인 모태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사실 뭐 이제서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고향 교회에서 얼마나 주목받았는지 몰라요. 제 입으로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그 진짜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른 예배 성가대를 섰거든요. 그 저희 그 고향 교회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자랑처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하여튼 교회에서 뭐 했다 하면 전부 다 했거든요. 뭐 무슨 선교단 해가지고 같이 막 뭐 예, 밴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충성봉사, 성가대하고 뭐 청년부하고 뭐 봉사하고 뭐 섬기는 거 다 섬기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그 기타 반주를 좀 했었기 때문에 통기타를 등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기억이 나요. 저녁 한 9시쯤 돼서 어스름한 주일 저녁에 기타를 메고 그리고 이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서로 보면서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나? 난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누가 보아도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정말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입 밖에 말을 내본 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날 제가 재수까지 대구에 있었거든요. 예, 제가 대구 출신이에요. 예, 모르셨죠? 재수를 끝내고 나서 예, 드디어 서울로 진학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신앙을 접어야겠다. 예, 드디어 우리 집을 탈출하는구나. 내 신앙은 이제 접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쉽게 신앙적인 뭐 기도나 봉사도 잘 못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네.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늘 교회 언저리에서 맴돌는 거죠. 그러나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변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예. 차라리 확 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예. 어디 묶여있는 것 같아요. 막. 절대로 어떤 선을 못 넘어가요. 예.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러한 것이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나는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모태신앙. 근데 여러분 제 인생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26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게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의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바뀌었어요. 예배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전에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예배 시작할 때는 정신이 또렷했다가 어느덧 정신을 잃고 신기하게도 정신이 딱 들면은 축도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주일의 예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인생에 막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주일날 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졸았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주일날 졸면은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만 같고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때 설교하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한 설교를 들으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좀 더 나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을 다루는 이야기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설명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자, 1절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시작 서두 부분에서 그의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됐죠?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 곧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은 곧 내가 기도하는 바인데, 내 마음의 그 소원,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아주 다양한, 아주 함축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의 소원, 곧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네. 즉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의 소원과 그의 기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일치. 소원함과 기도함이 일치하는 인생.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의 소원함과 나의 기도함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매우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내가 믿는 만큼 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비록 소원함이 있을지라도 이 소원함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 그때 나는 그걸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떤 선에서 멈추냐 하면은 내가 믿는 만큼에서 멈춰요. 그래, 이 정도는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마음에 소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않는 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함은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될 법한 것들만 하느님 앞에 아뢰어가는 인생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소원함은 사라져요. 점점 소원은 사라져요.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소원은 사라지고, 소원이 사라지니 기도도 사라지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가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소원함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까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소원함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함의 내용은 민족의 구원이에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서신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에는요, 세상의 부귀, 명예, 영화, 세상의 쾌락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구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민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내 소원, 내 꿈의 내용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내 소원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고 이전에 내 소원은 언제나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소원의 내용은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사이즈가 바뀌어요. 나만을 향해 있던 나의 소원이 나의 가족을 향해 확장돼요. 예전에는 맨날 나만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점점 더 내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만큼? 민족을 품을 만큼, 이 나라를 품을 만큼.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민족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민족은 구원이 필요하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구원이 필요하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민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나라 걱정 좀 하고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민족에 대한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것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소원함이에요. 오늘 이 나라에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고 어떤 외교적인 해법이 필요한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그러한 것에 대한 소원함과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현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약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조차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민족의 독립을 꿈꾸었다고요. 대부분의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돼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독립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점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소원은 우리 민족의 독립입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민족이 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외교력이 아니고 이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민족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라고요. 가장 본질적인 관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국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고요.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이 민족이 가야 할 그 길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인생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본질적 문제.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본질에 대한 영적 깨달음과 내 인생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민족의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이 민족이 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 지식이 뭘까요? 무슨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구원하는 그 지식은 뭡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묘사를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복음은 몰라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열심으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게 열심이 있다고 구원 받지 못해요. 그 열심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지라도예요.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참 좋은 표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이 표현 안에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정말 만약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밤이 새기 전에 그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은 실패하고 내 의지는 꺾어지고 내 능력은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본질적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의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표현은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민족이, 자기 의를 의지했던 민족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의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게는 뭐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 의로워진다는 것, 내 인생이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자꾸 합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이 예전보다 좀 착해지는 걸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착한 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의로움이란 내 인생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길 때만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지고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돼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인생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로워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예요. 어떻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그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즉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의. 이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덧입혀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힘으로써 의로운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썼던 민족, 자기의 의를 믿고 살았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는 성공할 수 없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나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이전에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은 너희에게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했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난 가늠하지 않았다고, 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여자는 남자를 향한 것이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순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전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가 이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그런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키려면 지킬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즉 자기의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 보시면은 잘 보면은 내가 뭐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한 적도 없어. 가늠하지 말라. 변변하게 가늠한 적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변변하게 부모님을 거역한 것도 없어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변변하게 한 건 없는데 변변하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변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보세요. 이 십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함정은 바로 열 번째 계명에 있어요. 그 열 번째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여기선 걸리는 거예요. 난 도둑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탐낸 적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질 하신 분은 많지 않으시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시다가 옆 사람이 들고 있는 명품백을 보고서 와우,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사형 온도가 내려졌어요. 끝.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가늠을 한 분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지 많진 않겠죠. 그러나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을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를 탐내지 말라.
오늘 이곳에 들어오시다가 어떤 어여쁜 자매를 보고서 탐난다. 혹시 그 마음 품으셨나요?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형제를 보고 탐난다.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예,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예, 이미 사형은 언도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자기 의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계명,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 그거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못 지켜요. 그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이라는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 죄인인지, 절망스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난 나의 의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의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까닭은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율법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실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 나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아요. 죄는 대가를 치르면 없는 것으로 인정되죠. 대가를 치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내가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음을 믿을 때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의는 나의 행위에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이 맞춰진다.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실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난 더 이상 벌 받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를 덧입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오냐면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인생이 조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내 인생이 천국행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어떤 기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네. 이 기차는 이제 머지않아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1등석에 앉든 2등석에 앉든 3등석에 앉든 무엇이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밥이 필요합니까? 김치가 필요합니까? 스테이크가 필요합니까? 불고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대체 뭐가 필요해요?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곧 이 기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더 나은 음식을 먹으면 뭐 하겠냐고요? 이 기차는 곧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인데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그 기차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난 더 나은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더 나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열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옥행 기차에서 천국행 기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내 인생의 이 요청은 내가 외면한 채 늘 더 조금 더 나은 음식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옷을 입으려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난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일단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야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구원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완전한 영적 변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아멘. 계속해서 율법으로 인한 의와 믿음으로 인한 의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한 의,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했던 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안에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만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만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확인하셨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율법이 주는 효과는 이거예요.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반어법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아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즉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요?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은 저 하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늘 날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그 하늘 날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우리 하늘로 올라가자. 어떻게?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저 하늘나라 가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경지에 결코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어떻게 해주셨죠? 내가 저 하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늘로 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종교예요. 아멘.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를 저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가 못 올라가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 주셔야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의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로 가냐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죠. 누가 지옥에 내려가, 누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겠느냐. 그 형벌을 받아야 죄는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이 죄의 형벌을 받겠느냐.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형벌로부터 살아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분이 계시다. 나를 대신해서 인간에 대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계시다. 나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고통까지 받아주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너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너가 너의 힘으로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가 너의 힘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너의 죄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늘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야 가는 것이고요. 내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난 나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거나 나의 힘으로 지옥에 내려갈 거 없어요. 난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는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좀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 내 힘으로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함께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말씀이 너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 어디에? 너의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왔어요. 복음은 저 멀리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바로 내 안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9절,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냐면은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그냥 주시려면 확 주시지. 또 믿으라는 건 뭐냐는 거죠. 왜 꼭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냥 주면 되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 해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믿으라는 거냐. 구원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거라는데 아니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그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가요? 그냥 막 줬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아주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최고의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정말 진수성찬이 동서양의 모든 음식이 막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렴. 먹어보렴. 자, 그러면 나는 그 음식을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믿음이에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죽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 음식이 맛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아, 그 믿음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먹을 것입니다. 음식은 차려졌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해외를 갈 때 티켓팅하면 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난 티켓을 들고 있어요. 비행기는 저기 있어요. 어떻게 가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미국 가죠? 비행기를 타야 갑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저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간다는 믿음. 내가 들고 있는 이 티켓이 가짜가 아니라는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가 마련되고 티켓이 주어지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아요. 이제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내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팁으로 조금 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믿음. 아멘. 우리 인생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뭐대로 될까요? 네,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미래를 꿈꾸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아멘. 바라는 것의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 내가 믿고 꿈꾸고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늘 해주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었다면 두 번째 말을 해야 돼. 말을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이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씀의 종교라고도 해요. 말씀의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이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냐면 내 말이 이끌어갑니다. 말. 말이 이끄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화요 성령 집회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화요 성령 집회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오셨죠? 예. 말이 나의 미래라고요. 예. 오늘 집에 가면서 이렇게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난 다음 주에도 올 거야. 이렇게. 네. 당신은 그 말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언제나 말은 나의 인생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딴 사람한테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난 망했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여러분, 내 입술이 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세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은 그 말이 달랐던 것이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정탐꾼들이 우린 다 메뚜기다라고 외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외쳤고요. 그 둘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고 시인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오직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소식인데요. 이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인데 기쁜 소식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인생에는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의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 특징을 오늘 말씀에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녀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열려있는 소식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외가 아니에요. 아멘.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항상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외라고 생각해요. 늘. 난 항상 예외.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아도 난 예외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나는 예외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역시 나는 예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늘 자신을 소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예외가 아니에요.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논리적인 흐름을 말해주고 있죠.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누군가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야
전하게 되고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고 계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은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으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가장 높은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 주님이 당신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확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전하면 그리고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으면 살게 되리고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즉시 복음을 전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건물에 불이 났어요. 당신이 그 불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도망가겠습니까? 와우, 불이 났네? 나 혼자 살아야지. 아무 말 없이 도망가시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는. 불이야! 라고 외쳐야 돼요. 불이야! 불이야! 정상적인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은 열렸는데 소식이 들려져야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붙잡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는 가장 놀라운 그 부르심을, 놀라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복음 전파의 사명.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갈망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서 또한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오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복도로 나와서도 기도하시고요, 앞으로도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시며,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밤, 그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사람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나의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 붙잡아 나를 주신 나에게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나위에 주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늘 주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나의 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의 의의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더럽고 추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든 신앙들이 떠나가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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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마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삼창복음 외치고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간구함에 나아갑니다. 주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인생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예배가 끝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본당에 남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